승진 축하합니다. 마지막까지. 승진 축하합니다. 예쁘지? 퍼펙트하다, 퍼펙트. 엄마의 승진 축하합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어머니. 그때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엄마의 승진 이벤트. 엄마가 수간호사에서 간호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같은 병원에서 35년을 근무한 그 명예, 저는 훈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승진과의 별개의 문제예요. 가족 안에서는 치열한 간호사로서의 모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 저를 가르쳐준 셈이에요. 직접 뛰는 모습으로. 자, 이거 뭐야? 세상에. 아니야, 아니지만. 아, 담해요, 담해요. 예쁘지? 이렇게 만든 거야? 응. 감동. 빨리 열어보세요. 요즘 많이 하는 걸로 샀어. 뭔데? 뭐지? 시크한 거. 얼마나 또 센스나. 남이 사줘야 나 마음에 들만한 사이즈로 샀다. 그게 뭐지? 뭐야? 가방? 엄마 절대 안 사. 엄마 절대 안 사는 사이즈로 샀다. 왜 엄마들 자기 돈으로 미니백 절대 안 사는 거 아시죠? 미니백 안 사. 절대 안 사시. 작고 예쁜 용도의 가방도 한번 써봤으면 해서. 잘했다. 사실 저희 엄마 물질이 약하면 안 되지만 좋은데. 그러게. 엄마는 너무 나한테 다이어리를 줬다. 가치가 달라, 가치가. 엄마 마음이야. 알지, 농담으로 하는 거야. 센스 있게 잘 샀네. 이 정도 길이가 맞나? 예쁘지? 센스 있어가지고. 엄마 원하는 스타일이야. 땡큐. 엄마 선물은 너무 작은데? 괜찮아, 나중에 나 승진할 때 사줘. 오케이. 너무 예쁘다. 그거 갖고 가라, 엄마. 반지처럼 계속 갖고 있어. 알았다. 승진. 사진 안 찍어? 그래, 사진 찍어. 네가 좀 찍어줘. 엄마 이거 각도를 너가 잘 맞추잖아. 근데 저게 현수막이 너무 귀여워. 저 너무. 하나, 둘, 셋. 지범아, 넌 못하는 게 뭐니? 엄마 진짜 진짜 가방도 좋지. 엄마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또 안 버리시겠네, 평생. 요즘 다 이렇게 하잖아, 만들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일부러 해야 되는 거잖아. 아들치고 참 특별해, 우리 아들. 엄마하고 잘 맞아. 왜 아들 치고 오지? 나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잘 챙겨주고. 엄마 쓰셨나 보다. 쓸까 내가 이거? 편지 썼어? 한 줄. 사랑하는 우리 아들 기범아, 18 어린 나이에 아이돌 가수로 데뷔해서 15년 차가 될 때까지 가족과 떨어져서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어린 나이에 가수 생활 시작해서 그 힘든 과정을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엄마로서 직장 다니다는 핑계로 챙겨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관리 잘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우리 아들이 든든하고 고맙기만 하단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다 잘 될 거라 믿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도 있을 거야.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땐 엄마 아빠가 늘 지켜주고 있다는 거, 다 잃어도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엄마가. 여행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에 너무 재밌고 막 신나고, 엄마가 내내 웃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더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완벽한 영화 한 편이다. 아유, 오늘 하루 수고했어.